친구들 안녕. 자, 비상 수학 입김책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할게. 자, 함수 fx가 이렇대. 자, 이거 값을 구하래. 혹시 꼬리 물기가 되는지 잘 봐. 얘 부호 바꾸면서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1, 1에서 2, 2에서 3. 꼬리 물기 되니? by 마이너스 2에서 1 fx dx 그다음에 1에서 2 fx dx 2에서 3 fx dx 아, 꼬리 물기가 되지. 어떻게? 마이너스 2에서 1 1에서 2 2에서 3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2에서 3 fx dx니까 fx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8x dx거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세제곱 4x 제곱 마이너스 2하고 3이잖아. 마이너스 27에서 마이너스 8을 빼면 그지? 그 다음에 4, 9에서 4를 빼면, 자, 마이너스 35, 9 마이너스 4, 5, 4, 20 하면 마이너스 15. 답은 3번이 되겠다. 꼬리 물기, 같은 함수일 때. 됐지? 자, 14번. 마이너스 3에서 3 fx dx는 0하고 3 fx dx는 마이너스 3하고 0 fx dx래. 이게 무슨 소리지? 원래 봐. 마이너스 3에 3 fx dx가 마이너스 3에서 0 fx dx 플러스 0에 3 fx dx거든. 그지? 근데 얘도 다 같대잖아. 아, 그럼 A는 0이네. 그지? 0이라는 뜻이야.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아하. 그럼 2차 함수잖아. 그지? 2차 함수니까 fx를 이렇게 놓을게. 요 A하고 다르다. 알겠지? 어쨌든 얘네들 다 뭐라고? 0이다라는 뜻이다. 얘싹 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을게. 그럼 얘, 오함수, 기함수 활용하게. 그지? 아래껏, 윗껏.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면 얘는 없어지잖아. 그리고 두 배에 0에서 3 AX 제곱 플러스 C DX는 0. 얘가 0이라고. 그러면 3분의 AX 세제곱 CX인데 0에서 3 곱하기 2가 0이래. 27, 9A 플러스 3C는 0. C는 마이너스 3A야. 일단 C는 마이너스 3A 됐고 됐지?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 볼게. 0에서 3 fx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dx는 0이야, 얘도. 됐지? 3분의 ax세제곱 플러스 2분의 bx제곱 플러스 cx인데
0에서 3을 넣으면 0이 된대. 9a. 맞지? 9a. 얘는 뭐니? 2분의 9b. 3c는요? 어? 9a 플러스 3c가 0이었거든? 아, b는 0이네. b는 0이네. b는 0이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 어떻게 끝났냐? fx는 ax제곱, c는 마이너스 3a니까. b는 0이니까. 자, fx가 이렇다고. 근데 f0이 마이너스 3이래. a는 1이네. 응, 1이네. f5는 25 마이너스 3은 22가 돼. 알겠지? 자, 15번. 일단 간단하게 푸는 방법 먼저 가르쳐 줄게. 자, 그래프 먼저 그리면, 저 x절편이 0하고 3이니까, 근데 접어 올려야 되잖아. 그지? 접어 올렸어. 바로 그냥. 0하고 2. 근데 A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어쨌든, 뭐 A가 요 있다 쳐. 그러면, 두 개 더해서 8이 돼야 돼. 그러면 얘는 공식을 활용하자고. 6분의 어차피 넓이라 생각했어. 3 뭐 절대값 쓰든 6분의 3 해도 상관없어. 알겠니? 6분의 3 넓이 개념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럼 얘 2분의 1 8, 4지? 봐, 그러면 얘가 4고 얘도 4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요렇게 가도 돼. 봐. 자, 원래 여기 여기.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4니까 아하, 0에서 A까지 정적분한 거. 이거는 3x제곱 마이너스 6x야. 0. 이걸 이용할 수 있다니까. 넓이가 같으니까. 그럼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0에서 a니까 a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은 0이니까 a제곱 a-3은 0. a는 3. 이렇게 그냥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공식을 활용하면. 물론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방법만 얘기하면 뭐 이게 뭐 어렵나? 봐, 0에서 2까지는 접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2에서 A까지는 그대로 이거 8 하면 나와. 알겠지? 이렇게 해도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공식을 이용해서 뭐 바로 구하고 또 이걸 구할 수, 공식 구해서 이걸 구할 수 있는데 하필 값이 똑같으니까 아 정적분 0을 활용하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야. 항상 넓이가 같을 때는 정적분 0을 이용할 수 있을 때가 좋다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알겠지? 자, 16번. 이건 좀 어렵지. fx가 이렇고 x가 마이너스 1에서 t인데 t가 움직여.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fx 절대값의 최대값을 gt래. t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t를 구하래. 아, t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조사하라는 거야. 그게 힌트야. 알겠지? 일단 fx를 그려야지. 자, 6x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6,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항상 얘기했지. 극대극소를 갖고 양이면 이거밖에 없다고, 그지? 이거밖에 없다고 계속 얘기했지. 자, 이렇게 돼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 1. 자, 마이너스 1일 때 값.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2니까 2네. 그 다음에 1 넣어봐. 1 넣으면 0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됐지. 그 다음에 0일 때는 또 마이너스 2야. 자, 그럼 일단은 x축이 어디쯤 지나가겠어? 요 마이너스 6이 요 2니까 그지? 한 요 정도 지나가겠지.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가 0일 때 마이너스 2니까 또 한 요 정도 지나가겠네. 뭐 이렇게 하지 뭐. 알겠지? 내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얘는 0. x 이제 다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완성해 나가는 거지. 근데 접어 올려야지. 접어 올려야지, 그래프는. 그래프는 접어 올려야지. 접어 올려야지. 그 다음에, 조금 적긴 해도, 뭐 상관없잖아. 상관없지. 얘는 뭐냐, 6이라 하고, 얘는 똑같아, 2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하자. 됐니? 자, 그렇게 돼 있다. 원래 그래프 알기 위해서 그냥 냅둘게. 자, 됐어. 근데 x는 마이너스 1부터야. 우리가 신경 쓸 거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신경 쓸 거야.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신경 쓸 거야. 그럼 뭐 x는 여기서부터인데 t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t가, 아하, 일단 t가 마이너스 1부터 by t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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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가도 최대값은 2야. 여기서도 2, 여기서도 2, 여기서도 2, 여기서도 2, 여기서도 2, 똑같으니까, 아하, 그래서 t가 0보다 작을 때까지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무조건 뭐야? 최대값. 이 절대값 그래프의 최대값 GT가 뭐라고? 2다 라는 거지. 됐지? 그러면 T가 0보다 크고 어차피 우리는 관심이 1까지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T가 이제 요렇게 마이너스 1부터 요렇게. 어? 그럼 최대값이 요쪽으로 가네? 요렇게. 요렇게. 아하. 자, 여기 마이너스 FT인 거 알겠니? 얘가 원래 FT야. 마이너스 FT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최대값이, 최대값이 절대값 FT인데, 절대값 FT인데, 원래 접어 올린 거라서, GT는, 마이너스 FT라고 접어 올렸기 때문에. 이해됐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FT는 결국은 마이너스 2T 세제곱. 맞니? 그 다음에 6T 플러스 2. 자, 그럼 끝났다. 자, 할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GT가 2니까 2DT 계산을 하면 2T 마이너스 1에서 0 0 2가 되는구만. 얘는 2, 얘는 2 구했어.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는 얘를 쪼갠 거지. GT가 마이너스 FT라서 마이너스 2t 세제곱 6t 플러스 2dt 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t 4제곱 플러스 2분의 6, 3t제곱 플러스 2t. 0하고 1이니까 그냥 1 넣은 값. 됐니?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2분의 9. 2분의 13. 답은 2번이 되겠다. 조금 어렵지만 꼼꼼하게 좀 챙겨. 자, 17번. 저도 공식 쓰는 거잖아. 자, y는 x-a잖아. 아, 그래프는 그려줄게. 0, a. 도형의 넓이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얘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 뭐 어떻게 했어, 우리?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6분의 a 세제곱이 2분의 9래. a는 3. 이렇게 가볍게 하고, 또 원래대로 풀면, 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얘 접어 올린 거거든. 그래서 0에서 a까지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dx.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x제곱 0에서 a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a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의 세제곱 하면 6분의 3에서 6분의 2 빼면 6분의 1의 a 세제곱 똑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a는 3. 알겠지? 이런 건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히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18번. 두 곡선과 두 직선 x는 0,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요래. 그지? 뭘 말하는지 알겠지? 봐. 쟤도 교점이 x-1, x-2니까 얘도 마이너스 x-1, x-2니까 둘다 결국은 1하고 2를 지나. 뭐, 얘 0이라고 하면. 자, 얘는 요렇게 지나가고. 쟤는 또 똑같아. 아이고, 똑같아.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완전히 똑같다고, 이게. 됐지? 그러면 X는요? X는 2. 그러면 이두 도형과 X는 0,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거지. 자, 얘는 뭐 공식 쓰면 되고, 얘는 자, 0에서 1까지 얘 윗도형에서 아랫도형 빼면 되거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두 배가 되잖아.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절대값이 같으니까. 얘 계산 먼저 할게. 자, 3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인데 0하고 1이니까 1 넣은 거랑 똑같아. 그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s 마이너스면 4네. 4다. 그럼 1 더하기 3분의 2, 얘는 3분의 5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2까지는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부터. 근데 우리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식을 쓰자고. 자, 6분의, 자, sorry, 1에서 2까지다. 1에서 2까지.
6분의 절대값. 알겠지? 결국은 얘에서 얘 뺀 거야. a 마이너스 a 프라임이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6분의 2, 3분의 1이야. 더하면 2가 되겠다. 알겠지? 자, 19번. 자, fx 먼저 적어볼게.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8이야. 그리고 이 도형을 보면 다 나타나 있어. S1, S2가 뭔지 잘 보자고. 한번 쭉 읽어보면 설명이 다 잘 돼가 있어. 자, 무슨 소린지 잘 봐. 그림을 보면. 그림 그리는, 그려져 있는 거는 그림만 잘 보면 돼. 그 쎄빠지게 설명한 게 그냥 이거 다 나와 있잖아. 지금 S1하고 S2가 같대. 자, 얘랑. 얘랑 같대. 그지? 그러면 지금 얘가 공통되잖아. 지금 뭐가 공통되냐면 잘 봐. 얘를, 공통된 얘를 더하면 잘 봐. 얘랑. 얘랑 같아지지. 왜냐면 얘하고 얘 같다며. 근데 얘가 공통되니까 얘 더하기 얘나 얘 더하기 얘나 같지. 그럼 얘 더하기 얘는 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다. 마이너스 1일 때 0이니까. 그리고 얘 0일 때 7이야. 얘 0이고 마이너스 1이야. 아, 그러면 1 곱하기 k잖아. 아, 이 사각형의 넓이랑, 물론, 그, 정적분 0을 활용해도 돼. 근데 그냥 보이는 거 하자고. 알겠지? k는. 그 다음에 뭐? 자, 이게 뭐야? 이 도형을 정적분한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정적분한 거지. 얘를 고칠게. x세제곱, 마이너스 3x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이지? dx.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자, 눈에 보이는 걸로 하자. 얘는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7x인데, 마이너스 1에서 0을 대입하니까, 0을 대입하면 0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지. 됐니? 혹시 1, 2분의 3 맞지? 자, 그러면 4분의 6, 4분의 7 마이너스 6. 그러면 얘는 4분의 24 맞니? 4분의 24, 마이너스 4분의 17, 4분의 17이 정답이 되겠다. 알겠지? 자, 20번. 자, 얘 역함수를 gx라고 하겠대. 아, 물론 역함수 구할 수 있지만은, 역함수의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자고. 자, fx가, 선생님이 그랬잖아. 요렇게 읽으면, 뭐, 원함수. y쪽에서 읽으면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쟤는 3,0에서, 그지? 요렇게 가지. y, fx야.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잖아. 그지? y는 x 대칭. 표시 안 하겠어. 자, 잘 봐.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번에 이렇게 했잖아. x가 3일 때 얘는 0이라니까. 그지? 그 다음에 x가 11일 때 11일 때
3이라니까. 얘는 0이고. 자, 그럼 잘 봐. 제가 3에서 12 fx. 자, 얘는 y는 fx. 요렇게 했을 때는 y는 fx지만 x에 관해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요쪽에서 보면 x는 gy라니까. 근데 그 y가 0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 gy, dy니까. 오호, 얘네. 뭐지? 이거는 12 곱하기 3, 36. 이거 누차 얘기했다. 요쪽에서 보면 y는 fx. 저쪽에서 보면 x는 gy. 그리고 항상 얘는 바꿀 수 있다고 했지. 이렇게 풀면 막 대칭, y는 x 대칭 이동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알겠지? 자, 2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대. t는 1에서 4까지 위치에, 뭐야. 장난치나. 1에서 4까지 위치의 변화량, 속도. 그지? 자, 6t 마이너스 t제곱 1에서 4. 자, 6으로 묶으면 4 마이너스 1, 3. 4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면, 그지? 자, 18 마이너스 15, 3. 알겠지? 자, 22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원점 출발이다. 알겠지? 원점 출발 이런 거 알아야 돼.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 속도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 같을 때, 자, T는 0에서 T는 8까지 움직인 거리. 아유, 이건 쉽지. 속도 그래프 있는데 넓이고 하면 끝이지. 자, 원점을 출발했고 t는 0에서 8까지 이거야. 0에서 8까지 이거잖아. 그러면 얘는 접어 올리라는 거지. 그러면 얘 구하면 끝나는 거지. 움직인 거리니까. 됐지? 자, 2 곱하기 2니까 4 절반 2. 얘도 마찬가지지? 2 곱하기 2, 4의 절반 2. 그 다음 얘가 1 곱하기 2니까 얘가 2. 뭐 얘는 1이겠네. 얘는 2 곱하기 4의 절반. 얘가 5니까. 9. 얼마나 쉬워. 알겠니? 어차피 정적분이 넓이라고 했잖아. 이걸 정적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겠지? 자, 마지막 23번. 어느 전망대에 설치된 승강기는 1층에서 출발하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출발 후 처음 3초까지는 얘의 가속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3초부터 8초까지는 등속도로 올라가고, 8초 후부터는 뭐 감속도네, 그지? 가속도로 올라간, 멈춘대. 이 승강기가 출발하여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 아, 속도를, 자, 잘 봐. 이해를 해야지. 0에서 3, 3에서 8, 자, 일단 여기까지는 봐. 3초까지 4. 얘 적분하면 속도가 4t라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4로 올라가면 4t니까 얘는 12가 된다니까. 알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속도의 미분계수가 지금 4잖아. 가속도가 미분계수잖아. 속도를 미분친 거잖아. 그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등속 운동이니까 당연히 12로 쭉 가는 거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봐. 마이너스 3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t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t. 그럼 봐. 여기서 4 증가할 때. 4 증가할 때. 12. 4 증가할 때12 감소하면 기울기 마이너스 3이거든. 아하. 이렇게 되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프라임이 마이너스 3이라고. 알겠지? 자, 이 승강기가 출발하여 멈출 때까지 움직인 글이잖아. 이제 얘가 지금 속도 그래프잖아. 움직인 글은 얘다 더하면 되지. 정적분한 거니까. 자, 그럼 볼게. 얘 먼저 볼까? 5 곱하기 12, 60. 3 곱하기 12, 36의 절반, 18. 4 곱하기 12, 48의 절반, 24. 그러면 42니? 102. 알겠지? 움직인 글이 이 넓이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미래나고 비상 전 과정을 중단은 대단은 수학이 김책 찍어줬는데 책 하나만 딸랑 보지 마. 일단 자기 교과서는 정말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교과서 보면 풀수 있어야 돼. 학교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 다다익선이야. 수고 많았고, 또 다음에 선생님이 또뭐 어떤 내용으로 찾아올지 뭐 궁금하도록 알겠지? 구독, 좋아요 좀 부탁할게. 수고했어.